여맨씨, 이번에 저희 회사에 조그만 도움을 주신다면 반드시 이 계약서대로 해낼 테니 그러니까 조그만 도움을 주세요. 일단 천천히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. 그쪽 회사와 거래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. 제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거 김해 공장에 돌려보내줘. 하지만 20년 동안 거래하신 분인데 이렇게 거절하면 그 사장님은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? 하지만 우리 물건을 만들어줄 공장 업체는 많아. 부도나기 직전인 회사를 도와줘서 이득 될 건 없잖아? 지서원, 너도 잘 보고 배워. 절대 정에 휩쓸리면 안 돼. 이건 비즈니스라고. 네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지럽지? 하긴 출장 때문에 많이 무리했으니까. 응? 어? 뭐야, 이 머리야. 내 차. 그래도 큰일은 아니니까 다행이네. 많이 피곤했나? 정수 이런 건 처음인데. 죽을 뻔했네. 얘들아, 아빠 왔다. 어? 당신 머리 위에 뭐야? 응? 뭐가요?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 아빠 다녀오셨어요. 응? 요르르도 머리 위에 그거 뭐야? 엄마가 화장한 거 들켰나? 안 닦였나? 아닌데? 뽀득뽀득 지웠는데? 너 또 엄마 화장품 만졌어? 죄송해요. 왜? 류야, 너 왜 이렇게 높아? 뭐야? 당신 도대체 왜 그래요? 당신 출장도 다녀오고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거야. 푹 자. 그래, 당신 말이 맞아. 좋은 아침. 어? 뭐야? 내 머리 위에 숫자가. 넌 어?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가 난 뒤에 우리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요? 어, 당신은 안 보여? 나는 5라는 숫자가 머리 위에 뜬다고. 그런 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? 어? 잠깐만.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가족들 어제와 다르게 일시 줄었어. 정답! 전투력! 내가 3만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강하다 이런 말씀. 어? 에? 야, 장난했냐? 그러면 난 3만 번이나 거짓말 친 피노키오라는 거임? 응, 이 거짓말쟁이야. 어? 설마 이거 나를 좋아하는 사람 숫자 아니야? 뭔 소리야? 당신이 피곤해서 그런 거야. 병원에 가볼까? 그런가?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이상한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가요? 네, 제 머리에 이상이라도 생겼나요? 사고 때문에 충격으로 인해 머리가 다쳤다든지.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한 환각입니다. 대리님, 좋은 아침입니다. 혹시 내 머리 위에 숫자 같은 거 안 보여? 숫자예요? 아무것도 아니야. 잠시만요. 네. 예? 뭐라고요? 인대님 큰일인데요. 빨리 옥상에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빨리 옥상에 올라가 보라고요. 어머, 어떡해. 저 사람 왜 저런데요? 거래처 쪽인데 부도가 났다나 봐. 이거 경찰이라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놈은 당신!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? 저기 사장님, 이러지 마세요.
저희 회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요. 진정하세요. 근데 사장님 머리 사장님 아, 가까이 오지 마. 나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당신이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그 아이들은 아, 사장님! 다들 다시야. 잉대리, 괜찮나? 사장님. 너무 자책하지 말게. 잉여맨 씨 탓이 아니야. 회사 선택이었어. 네.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. 오늘은 조기 퇴근해보게. 아, 아닙니다. 아니야. 오늘 일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데 퇴근해보도록 하세. 걱정돼서 그래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요즘 따라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군. 그리고 그 거리주 단위 위에 숫자 0, 그건 뭐였을까? 응? 그 사람은 숫자가 1이네? 어? 당신 뭐라고 하셨어요? 아닙니다. 분명 숫자가 보인다면 이상한 사람을 보겠지. 혹시 당신도 숫자가 보이세요? 응? 엄문탁입니다. 자전거 수리가게 주인이죠. 그러시군요. 언제부터였나요?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게. 글쎄요,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. 그리고 이 숫자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. 누구? 재작년까지 저희 아버지는 건강이 건축공사를 하셨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. 어느 날은 자기 머리 위에 숫자가 0이라고 하더군요.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? 돌아가셨어요. 높은 곳에 발판에서 떨어져 즉사하셨죠. 제 생각인데 죽음을 눈앞에 둔 인간은 아마 머리 위에 사는 날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제 머리에 있는 숫자가 살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까?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죽음을 앞둔 사람은 모두 이 숫자가 보인다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뭐 그냥 저희가 특별한 게 아닐까요? 정말 이게 살 수 있는 날일까요? 아직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. 저도 그렇게 믿고 싶네요. 벌써 4. 정말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숫자가 줄고 있어. 긴급 소식입니다. 유명한 수술가 김규옥씨가 뇌경색으로 서울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. 많은 팬들이 안타까움을 더하며 저 사람도 0. 아 맞다. 어제 만난 허문타씨 오늘이면 0일텐데 괜찮으실까? 여보세요? 네? 허문타씨 번호 아닌가요? 오늘 돌아가셨다고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. 역시 그랬던 거야. 이 숫자는 정말 허문탁 씨 말처럼 수명이었던 거야. 그래,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해도 소용없지. 인간은 언젠간 죽으니까 말이야. 남은 시간은 단 4일. 그동안 당연한 이날을 소중히 살아보는 거야. 응? 여보, 무슨 일 있어? 아니야, 여보. 당신은 아직 살 날이 많구나. 당신 오늘따라 너무 예쁜데? 뭐야? 무섭게! 뭔 일 있지? 아빠, 괜찮아요? 아니야. 아무리 봐도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? 우리 가족들의 앞날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지. 정말 고마워. 이번 생에 내 가족으로 있어줘서. 네? 응? 술 마셨나? 이상해. 이예민 씨, 이번에 저희 회사에 조금만 도움을 주신다면 반드시 계약서대로 대드릴 테니 그러니까 조금만 도움을 주세요.
아니 물론이죠. 제가 회사에 바로 이야기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이 일을 개선해보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리님, 이래도 돼요? 아니 그럼 물론이지. 저기 생명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죽으면 얼마나 나올까요? 네? 한 1억 정도 보장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아 그렇군요. 그럼 지금 당장 가입할게요. 아내가 좋아하겠지.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선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네. 미안하네. 오늘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마지막 날을 뜻깊게 보내는 거야. 응? 뭐야? 여기 있는 사람. 그리고 나. 영이잖아. 이 전철. 사고가 나는 건가? 내려야겠어. 모두들 여기서 내리세요!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영이야. 도대체 무슨 일이지? 오늘 이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? 여보, 얘들아, 무사해! 여보. 아빠. 아빠, TV에 뉴스 좀 봐. 빅녀 정부에서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. 출혈열이 유행하는 북서쪽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남성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출혈열은 치사율 99%라고 합니다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